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관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묻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수석한테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김봉현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7월 27일 오전에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연락이 와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김봉현 회장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수석과 고향의 지인이라 가깝게 지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세로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오갔고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이 대표가 전화해서 강 수석을 만나려 지방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날 연락이 온 것으로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탁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답합니다. 표현을 5개라고 했습니다. 큰 거 5개는 1억이라고 하고 그래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2019년 7월 27일 날 저녁에 한 커피숍에서 이 대표를 만나서 5천만 원 쇼핑백에 줬습니까? 구체적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 집이 잠실인데 근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집에 있던 돈 5만 원권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넘겨줬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이강세 대표가 그 돈 그대로 청와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러자 다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 그런 명문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갔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일요일 통화를 기억하십니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증언합니다. 교회에서 오던 길에 전화가 와서 올림픽대로 위에서 이 대표와 전화했습니다. 급하게 만나려고 했더니 강 전 수석이 지방 갔다 올라오는 길이니까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가가지고 만난 겁니다. 검사 다시 묻습니다. 만나러 간다고 연락한 것입니까? 그러자 다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이렇게 전화합니다. 만나고 와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 대표가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시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거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본인 앞에서 강하게 얘기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모빌리티 사장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안전자리에서 강 전 정무수석이 직접 김상조 정책시장에 전화해서 청탁을 한 것이죠.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금품도 전달했다고 했습니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장이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검찰이 묻습니다. 이 대표는 정인에게 기자회견 경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다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제로 피해 기업이 돼서 여론을 바꿔보자고 간담회를 열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이 책임 못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경비주라고 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날 이 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날 강 전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다들 돈을 받는 모양입니다. 물론 뭐 지금 강 전 수석은 강기정 씨죠. 강기정 전 수석은 절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라임펀더의 상황을 보면은 강기정 청 전무수석뿐만 아니고 이렇게 돈을 받는 일이 한 건이겠느냐 그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죠. 우리는 돈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고향에 또 아는 사람, 부배 사이, 선후배 사이에서 이런 만남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금전을 수수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결국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물론 뭐 사실 여부라는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돼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는지란 부분들이 판가름 나겠죠. 뭐 지금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얼마든지 검찰 수사를 뒤집어 버릴 수 있고 검찰 수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이나 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사실이 거짓으로 거짓도 사실로 둔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정에서 검사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주고받은 그런 질문과 증언 내용을 참조하며 뭐 전형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금품을 수수하고 또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담당 그런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청탁하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건이 한 건이겠느냐 그렇게 묻게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